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는 붉은 빛이 짙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간이 상위권 암호화폐 중에서도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락세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고요. 상승세 쪽에서는 리플, 스텔라 등을 들 수가 있겠네요.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혼조세 속에서 가격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가치 1,36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최근 50에서 51%대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51.7%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한 이후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 요인일 텐데요. 일단 상승을 해준 뒤에 가격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보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비트코인 그럼에도 4,000달러 이상은 지지해주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위는 이더리움. 3.29% 내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152달러 선 유지 중입니다. 리플도 0.18%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가 나란히 4위와 5위, 6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오늘장에서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는 아니군요. 트론과 함께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트론 분위기 좋고요. 트론과 스텔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셨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 중에는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7%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조정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L뱅크가 오늘 24시간 거래량 늘려주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바이낸스와 OKEX 모두 거래량 10%대로 줄면서 각각 2위와 3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가 최근 순위가 다시 10위권 밖으로 내려갔는데 20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3.25% 늘어난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부터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0.5%, 이더리움 3.38% 내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내리는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스텔라와 트론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중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업비트도 둘러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우선 내리고 있습니다. 리플도 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3.39% 내리고 있습니다. 에이다 0.92%, 비트코인 캐시 2.42% 내리는 등 약세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 짧게 짚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가격 예측입니다.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탄력이 붙었다는 소식 뉴스BTC가 우선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4,000달러 돌파가 올해 보인 유의미한 가격 움직임으로는 처음인데 바이낸스의 창펑자오의 말을 인용해서 변동성이 바른 방향을 찾았다고 트위터에 남긴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변동성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시점에 나온 말인데 정확한 예측치를 주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짐작해야 합니다. 크립토 도그도 예측을 내놨는데 정확히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알트코인들은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려는 다섯 번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4,000선을 지켜냈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현 시점을 평가한 기사는 CCN을 통해 나왔는데요. 100대만 제대로 출시가 되어진다면 가격이 상향 쪽으로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를 봤을 때 유의미한 지표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꼽혔는데 60을 넘으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목표가로는 주간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244선을 단기적으로 제시했는데 내릴 가능성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4,000달러 이하로 가게 된다면 3,885달러를 유의미하게 지켜봐라 라고 어제와 비슷한 의견을 했습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테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 승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로저버 등이 콘소시엄으로 참여한 코인플렉스가 홍콩에서 미국 ETF보다 먼저 나올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플렉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의 선물 계약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소식 비트코인 리스트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CEO인 마크 램브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은 현물시장보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물리적 공급 부족이고 다른 자산 등급과 마찬가지로 현물 거래 시장의 20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계약에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사용된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코인플렉스는 벡트와 같은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지는 않을 것으로 라는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벡트나 CME 거래소, 옵션 거래소 등과 같은 경쟁사들이 미국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죠. 시장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세계 비트코인 선물 거래 대부분은 해외와 아시아 시장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단기간에 ETF 승인이 나오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기사도 전해졌습니다. ETF 승인 관련돼서 종종 입을 여는 제이크 제르벤스키의 의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난이 수개월에서 또는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요. 이 같은 규제력의 부족은 ETF 생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현재 약 80만 명의 정부 근로자들은 심지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편 ETF 말고도 1월 24일로 예정된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의 벡트 플랫폼 거래 시작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TF는 아무래도 조금 더 늦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DX 익스체인지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곧 출시한다는 소식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네요. 이 같은 소식은 6일 트위터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나스닥이 거래 기술 파트너로 알려져 있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토큰을 구매한다고 해서 주식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존이나 바이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굵직한 미국의 기술주들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간접적으로 주식 소유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DX 익스체인지는 MPS 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와 계약을 맺고 있고 이 MPS가 고객 수요에 따라서 실제 주식을 사들이고 각 주식을 대변하는 ERC20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게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에 대한 이중지불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고 CCN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5일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남겼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에서 딥체인 재구성 시도를 처음 확인을 했다.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서 즉시 해당 블록체인 상에서의 ETC 이더리움 클래식 지불을 중단시켰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번 공격은 사실 일회성은 아니고요. 이날 오후 3시 15분까지
이중 지불이 포함된 적어도 9개의 네트워크 재구성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이중 지불 공격에 영향을 받은 금액은 88,000 이더리움 클래식, 달러로는 46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공격 소문이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트윗을 이어서 밝혔고요. 또 자신들이 채굴자들과 거래소에 400회까지 확인 횟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후속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거래 가격은 일단 7% 정도 하락한 선에서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무역전쟁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끝날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미국 무역전쟁 속에서 지난주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예상치인 18만 4천 개를 뛰어넘은 31만 2천 개로 나타났거든요. 중국은 반대로 실업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다만 미국도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의 선물 거래가 모두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미국 외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발표와 함께 주가가 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완패와 미국 성장 둔화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라는 둘 다 모두 잃은 게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6.06% 상승한 3,980선에 거래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2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3,990선 내 거래 마쳤습니다. 6.97% 상승하면서 4,000선을 노리는 선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우리 시간 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